안녕하세요. 이명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리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518 시리즈가 있습니다. MP518이었죠. 그래서 2018년도에 출시가 되면서 2년 동안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와, 거의 뭐 마지막 물량까지도 뜨거운 관심으로서 다 여러분께 돌아간 그런 인기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죠. 520 시리즈,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그런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오냐? 3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제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발 주자는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라실 텐데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녀석은 바로 온오프에서 출시된 그 중에서도 아카 시리즈입니다. 아카는 약간 빨간색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아카는 전체적으로 이 제품군이 편안함, 그냥 치면 나가는, 내가 막 어떤 걸 조작하는 게 아니라 치면 편안하게 이지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제작된 클럽들인데, 예전에는 MP518이라는 드라이버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MP520이 여러분들께 소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은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RD5900이라는 드라이버입니다. 역시 아카 시리즈에 있어서의 대표 주자죠. 그러면 느닷없이 RD5900이라는 게 왜 등장을 했느냐? 예전에 등장했던 드라이버들은요, 어떠한 구질이건 하이 드로우, 뭐 페이드 이런 거를 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샷 메이킹을 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카의 정신으로 봤을 때 이게 돌리는 것보다도 똑바로 날아가게 할 수 있는데 이 과학적 기술을 집약한다면 우리 골프를 어려워하는 골퍼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을 보면 제가 많이 쳐봤는데요, RD5900이라는 모델은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한데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카본, 이 양 사이드에는 카본을 붙여놔서 이 T자 모양으로 심도를 굉장히 깊게 뽑아냈어요. 제가 그 중심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방향성을 중시하는 드라이버답게 이 추를 직후방에다가 지금 배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 특징인 파워 트렌치, 팍 접혔다가 팍 펴지면서 탄성을 만들어내는데, 비교적 제가 소개해드릴 아카 MP520보다는 소박하게 지금 만들어진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쪽을 가볍게 중간을 집중을 시켜서 직진성을 강화한 건데, 여기에 무서운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 어떠한 물체를 똑바로 날릴 수 있는 그 수치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에 6000을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RD5900 이전에 나온 것 중에 최고라고 하는 클럽이 5600대가 나와요. 5600대에서 5700 가까이 나오는데 이 클럽은 5900, 그러니까 기준에서 바로 마이너스 100 정도로 엄청난 직진성을 뽑아내는 기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심도라는 게 있어요. 심도, 중심과 심도라는 게 있는데, 헤드 모양을 보면 얘도 어쨌든 간에 이 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입체적인 원인데 어딘가에는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이 있으면 찌그러진 원에는 요쯤에다가 딱 손에 올리면 거기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얇고 두껍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이 전체적인 부피의 중심점이 있을 텐데 그걸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클럽들이 앞쪽에 쏠려 있어서 이 깊이가 깊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클럽은 상당히 아래쪽 뒤쪽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 길이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직진성을 늘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MOI라고 해서 관성 모멘트를 극대화시킨 클럽인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아카 RD5900인데
제가 아카 MP520을 소개해드릴 때 완전 다른 컨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그럼 비교하면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 각각의 장점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각 한 편씩을 제가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작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좌우간 앞에 마저도 똑바로 나가고 가운데 마저도 똑바로 나가고 안쪽에 마저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뒤쪽의 무게가 깊이가 깊기 때문에 뒤에서 꼬리나기로 탁탁탁탁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럼 헤드를 왕창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깊이를 쫙 깊게 만들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460cc 이상 되면 그 드라이버로서의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부피는 지켜야 되고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무게 배분을 통해서 끌어낸 굉장히 글쎄요 얼마나 직진성이 우리 골퍼들에게 간절했냐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특징적인 게 있었으니 바로 이 샤프트입니다. 여러분들 샤프트 숫자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람이 47g 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S야. 그런데 토크가 딱 보면 3.9 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숫자예요. 야, 헤드는 굉장히 치기 쉽게 해놓고 이게 전 S샤프트거든요. 이제 레귤러는 좀 더 토크도 높긴 하겠지만 그람 수도 50g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토크는 줄여놓고 그러면 막 낭창거리는 게 아니라 빡빡한 느낌인데 가벼우니까 헤드 스피드는 빨리 낼 수 있고 빨리 내는 거에 따른 낭창거림을 강도 그러니까 토크를 줄이면서 바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살렸다? 그러면 아, 이 클럽은 갑자기 연상되는 게 있는데 NP4H 뭐 NP4L 해서 제가 로디오 샤프트 막 주황색 막 형광색 그런 거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거 있죠? 그 샤프트의 특성을 그대로 갖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지만 흔들림을 줄임으로 인해서 흔들림으로 인한 좌우로 펼쳐지는 소위 말하는 와이파이 구질을 방지하겠다. 진짜 욕심 많이 부린 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채를 보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다른 클럽보다도 헤드가 좀 커 보이는 건 있어요. 왜냐면 뒤쪽으로 많이 뺀 만큼 페이스 스타일은 약간 샬로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이 상당히 넓다는 느낌. 이 페이스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크라운 쪽은 굉장히 고급 카본 소재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립은 골프 프라이드에서 제작한 투어 벨벳 러버 그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45.25인치 그리고 10.5도 그리고 스윙 웨이트는 D4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게 이 이제 클럽의 스펙인데요. 이번에 들어온 아카 RD5900 그리고 MP520 드라이버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RD5900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아이언 어떤 걸까요? 저는 뭐 MP518 아이언을 좋아했었습니다만 바로 FF247-2 아이언이었죠. 정말 거리 엄청나게 날아가죠. 근데 FF247의 성능을 발휘하게끔 티샷을 살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온오프 클럽 또는 기타 클럽들은 이 관성 모멘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측으로 막 날아가고 왼쪽으로 날아가서 막상 그 아이언 성능을 발휘하려고 할 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드라이버로서의 거리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치가 왔다. 거의 비슷한 거리라면 그러면 거리는 비슷하다 치고 직진성을 확보해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클럽이 아니다.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샌드가 더 멀리 가요? 7번이 더 멀리 가요? 7번이 더 멀리 가죠. 7번이 더 멀리 가요? 드라이버가 더 멀리 가요? 드라이버가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스윙의 느낌으로 해서 더 멀리 가는 클럽이 드라이버인데 여러분들 그냥 드라이버 지금 막 그냥 후려 패면서 뭐 오른쪽 슬라이스 왼쪽으로 막 악성 훅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똑바로 날아가게 해서 드라이버는 살려놓고 비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FF247을 때려줬을 때 훨씬 더 이 플랜에 있어서 스코어를 줄이기 위한 플랜에 있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 RD5900은 뭐 우리 뭐 MP518 시리즈 그런 거와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FF247과 매칭을 시켜서
티샷은 살리고 나머지 세컨샷은 길게 남는다 하더라도 아이언으로 충분히 그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된 클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은 충분히 했죠? 그럼 쳐보는 거예요. 자, 제가 쳐봅니다. 일정한 힘을 가하기 위해서 뭐 로봇만큼 일정하게 칠 수는 없지만 확 때리는 그 의지를 반영을 한 게 아니라 쭉 꼬임에 의해서 프로 때리는 이제 옥원으로 스윙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클럽은 관성 모멘트 앞에마저도 똑바로 가고 가운데마저도 똑바로 가고 안쪽에마저도 똑바로 가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야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스윙 패턴 자체가 약간 하이드로우로 푸시드로우로 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구질 모양은 인정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똑바로 해서 가운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운데 번쩍 쿵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옥스윙 원이니까 그냥 때리고 거의 많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야, 편하게 치는데도 한 2-4-2 또 그래서 번쩍 쿵 조금만 더 세게 때려봤어요. 근데 스윙 보면 여러분들이 야, 옥 선생은 뭐 공 치는 거 같지도 않고 거리도 안 딸려. 그냥 250 이지하게 그냥 툭 끊어쳤는데 그저 가운데로 쳤는데 그럼 이번엔 앞으로 한번 쳐볼게요. 앞으로 그러면 그 살짝 당겨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쳐봅니다. 끝으로 지금 끝으로 셋업을 했어요. 번쩍 쿵. 오, 돌아 들어오는 거 봐. 지금 여기 맞은 자국이 지금 보일 겁니다. 여기에 앞쪽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고, 아까 촬영하기 전에 좀 몇 개 쳐봤더니 자국이 있네요. 안쪽으로 쳐보겠습니다. 이제 안쪽 자국만 봐요. 보고 번쩍 쿵. 와, 지금 완전히 안쪽으로 쳤거든요. 그런데 비거리가 분명히 손실이 커야 되는데 230-2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안쪽에 맞은 자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쵸? 그러니까 RD5900을 사용하면서 비거리를 막 비약적으로 다른 클럽보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거 있잖아요.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처럼 뭐 완전히 멀리 날아가는, 제가 여기 있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그러한 성능을 기대하는 건 아닌 듯 하지만, 그쵸? 아, 이거 진짜 요즘 뜨겁습니다. 이 쿵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보통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툭 때려도 그냥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요. 뭐 이건 빵 때려야 이건 한 10m, 15m 정도는 분명히 이제 G3 플래티늄 3가 더 나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멀리 날아가는 만큼 이 관성 모멘트가 이 RD5900만큼 좋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드라이버를 치는데 이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선택 여지가 없어요. 딱 잡으면 굉장히 쇼다이언 잡은 느낌이에요. 어드레스가 일단 무지하게 편해요. 그래서 막 우리 연습할 때 보면 아이언 보면 그 아이언 스윙 모양 본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언 플라스틱으로 헤드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셋업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걸 잡다가 또 G3 플래티넘 3 드라이버를 잡으면 너무 작아 보여요. 우드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티샷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을 살리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관성 모멘트가 5900이 나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관성 모멘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비거리에 대한 이 응용력은, 아니면 방향에 대한 응용력은 줄기 때문에 뭐 직진, 만약에 우측으로 팍 직진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모여주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탁월하다. 그러면 내 골프 스타일을 봤을 때 내가 지금 거리는 많이 나가는데 좌우가 엉망이다라는 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무조건 똑바로 쳐, 그런데 나는 좀 이병욱이가 말하는 옥스윙 그 드로우도 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카 MP520 드라이버를 쓰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골프 특성을 따져서 나한테는 이 드라이버가 쓸만하겠다는 분들은 이건 뭐 무조건 구입을 해서 쓰십시오. 관성 모멘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똑바로 나가는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저는 S 샤프트를 쓰고 있지만 일단 샤프트가 가벼워요. 그래서 헤드 궤적이 큰 걸로 인해서 좀 줄어드는 헤드 스피드를 이 단단하고 가벼운 샤프트로 충분히 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는 제가 그 온오프라는 클럽을 써본 게 한 2년 반이 됐거든요. 뭐 다른 클럽도 다 여러분께 리뷰도 해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서 정식으로 이거를 제가 우리 구독자 또는 멤버분들에게 저렴하게 팔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걸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오프 클럽 뭐 G3 라인부터 전부 다 한번 진짜 치고 싶다, 그리고 멤버 가입을 했으니 난 정말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한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저희 멤버십이 확인된다면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권장가가 81만 5천 원입니다. 81만 5천 원인데 뭔가 기대가 있겠죠?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저희 멤버십이 분명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 아래쪽에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놨으니까 그쪽에다 문자를 주시게 되면 직접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리뷰하는 모든 골프채는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제가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두 가방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작년부터 썼던 로디오 시리즈 우드 계열과 그 다음에 MP518 아이언이라면 지금 이쪽은 여러분께 아직 리뷰가 안 나간 MP520 아이언 셋과 그 다음에 뭐 520 드라이버 그리고 RD5900 이 드라이버 시리즈가 이제 꽂혀서 다니게 될 텐데 지금 너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옥 선생은 어떤 드라이버를 쓸 겁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RD5900보다는 MP520 드라이버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RD5900 드라이버는요, 빅 스트릿이라고 해서 정말 직진성을 뽑아내려는 그러한 드라이버잖아요. 그런데 MP520 드라이버는 하이 드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디자인이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MP520 우드 시리즈를 설명을 할 때 좀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른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나는 직진성이 지금 필요해라는 분들은 뭐 고민하지 말고 RD5900 그리고 옥스윙과 같이 드로우가 너무 안 나요, 맨날 똑바로 가요, 그게 좀 돌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은 MP520 드라이버를 쓰셔야 되는데 그 구분점은 제가 MP520 우드 계열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